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이 낙폭을 줄였어요. 네. 일단 낙폭을 줄인 것은 그 최근에 조금 낙폭이 과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주한미군 철수?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녀요? 난 아니에요, 일단. 나는 어제 몸이 많이 아파서 누워 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 그거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하락한 요인은 그거였죠. 그 전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하락 요인, 그러니까 그 홍콩 인권법의 하원 통과, 그 이후에 중국이 대규모로 화가 나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재차 불거졌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었잖아요. 중국이 내 맘대로 안 따라온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후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좀 있었어요. 두 가지 뉴스가 좀 나왔었는데,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은 일부 언론에서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12월 15일 날 추가되는 관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기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것이 뭐 꼭 둘이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기 시작했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슈에 있어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는 계속 뭐 기술 이전이나 뭐 어쩌저쩌 이런 내용들, 뭐 지적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관세예요. 관세가 부과됨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이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관세가 처리가 안 된다라면 나쁘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류어 부총리가, 네, 미국 고위급 그 관계자들한테, 야,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추석 감사절 전에 중국 방문해서 협상 한 번 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뭐 나는 뭐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뭐 그런 얘기가 묻어 있는 거 같아요. 그거 말고도 그 말고도 보도가 된 건 뭐였냐면 협상, 고위급 협상을 진행을 하자라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낙폭 좀 축소하는 모습 좀 보였어요. 그래서 S&P 500은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물량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USMCA, 그러니까 나프타를 조정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 있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USMCA 안에 그 노동의 질이라든지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타결을 보면 우리가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연내 비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매물이 더 줄어든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지수는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줬다는 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뉴욕 그 USMCA 나프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재차 확대했던 거. 이 두 가지가 큰 특징이고요. 더 좀 주목할 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언론들은 지금 뭐 미국 언론들 뿐만 아니라 그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우리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아, 이거 스물대 폐기될 거야, 뭐 내년까지 연기되면서 난리 날 거야, 뭐 이런 식의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제 협상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커들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12월 부과되는 그 관세에 대해서 뭐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전일 급격하게 하락을 하자 낙폭을 축소하게 만들었던 거는 백악관 부대변인이 이제 협상의 진전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 뭐 그런 것들 보면
협상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다 보니까는 하루는 좋은 얘기, 하루 나쁜 얘기 막 써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 그 이 서 팀장이 시황 쓰는 거랑 똑같은. 내 마음이 편하면 좋게 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막 긁어 대고. 맞습니다. 예,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망가졌잖아요. 자기가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지. 아, 그런가요? 맨날 저기 방송 끝나고 나갈 때 주가 떨어져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뭐냐면 외국인 매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그걸 점검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MSCI 이슈 때문에 이렇게 팔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팔아요. 파는 거예요, 실제로? 네. 왜 그러냐면 지난번 5월 달이나 8월 달에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뭐 그 일부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니까 당일날 그 리밸런싱 하면서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패시브 자금들 같은 경우는 외국계 같은 경우는 시장 왜곡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쫙 늘려가지고 계속 내놔요. 매일매일 조금씩 시장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많은 금액을 마지막 날 청산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지수가 이제 뛰는 거라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래 전망을 했던 부분은 사우디가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1조 정도, 1조에서 좀 많아야 1조 5천, 좀 더 많아지만 2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해외 쪽은 좀 달랐었어요. 해외 쪽은 2조 이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 뭐 1조든 2조든 그건 뭐 별 큰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만 좋다면 이 정도 1조 나와도 다 소화돼요. 그렇죠. 소화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확실성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적금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에만 지금 1조 팔았어요. 1조 팔았어요. 그게 이제 11월 달 전체로 봐도 1조 1000억 정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물량을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다음 주 26일까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보통 당일날 8천에서 한 1조 정도 나온다고 치면 뭐 2조 이상만 된다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2거래일 정도로 해서 뭐 한 3거래일 정도로 해가지고 몇천억 정도 나온다. 근데 현물은 나오는데 문제는 시장이 좋으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끌어올려 버리거든요. 선물로 끌어올리면 뭐 차익거래나 뭐 이런 걸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 근데 이거를 바닥을 그 좀 저가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를 해버리면 그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외국인의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지수가 플러스로 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어제 미국 증시 보면 낙폭이 계속 줄었잖아요.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는 USMCA 때문에 매물이 다시 줄어들긴 했지만 계속 줄었던 요인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0.1%, 0.2%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국제유가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외국인 선물 순매수 기조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등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현물 수급도 중요하지만 선물 쪽 수급을 좀 단기적으로 먼저 보는 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10시 반부터 중국의 이제 중국 시장이 시작되는데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야, 오늘은 뭐 별 큰 기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선물만 보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